박해, 기근, 전쟁 등으로 인해서 피난 난민의 대부분은 다시 새로운 것을 꿈꿉니다. 언젠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수면 상승에 의해서 수억 명이 살 곳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는 거의 100% 돌아갈 희망은 없게 됩니다. 지난 22일 유엔 기후정상회의 개막에서 투베리 씨는 배신, 용서하지 않는다는 주제로 온난화의 심각성을 전했습니다. 지정학에 관련된 환경문제 전문가 벨기 휴거 관측 연구소의 소장 호란수아 제멘 씨는 AFP의 취재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인구 대이동이 발생할 것이다. 전 세계는 이러한 재앙에 곧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 해양의 수위는 1900년 이후 15에서 20cm 상승했고 이로 인해서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다. 최근까지 해수의 부피가 증가하는 것은 수온 상승에 따른 해수의 팽창이 주된 원인이었지만 오늘날은 빙하의 융해물과 특히 덴마크령 그린란드와 남극 빙상의 융해물이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일 발표된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해수면의 상승 속도도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의 해수면 상승이 과거 100년간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100년까지 우리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즈음 해양이 얼마나 높게 상승할지 지구 온난화가 얼마나 진행될지에 관계 전문가들은 촉각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AFP가 확인한 유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IPCC 보고서에 따르면 인류가 세계의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에서 2도 미만으로 억제하면 해수면은 약 50cm 정도 상승할 거라고 합니다. 지구 온난화 대책의 국제적 기구인 파리협정에서는 기온 상승 2도 미만을 골자로 기준 삼아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의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노력이 부족해서 기온이 3-4도 상승해버리면 해수면 상승폭은 1m 근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해수면이 상승하면 해안의 많은 거대 도시에서는 대규모 파괴가 발생하고 많은 섬나라가 가라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안에 위치한 도시의 대부분이 소실된다는 것이죠. 또한 빙상은 향후 수백 년 동안 질량을 잃고 계속해서 몇 배의 비참한 영향을 초래하게 될 거라고 과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IPCC 보고서에 따르면 21세기의 해수면 상승 속도가 현재 연간 3.6mm에서 연간 수십 센티미터까지 100배나 급속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미국 기후연구기관 크라이메토시의 최고 경영자인 벤 스트라우시가 주도한 연구에 따르면 비록 기온 상승폭을 2도 미만으로 억제한다 해도 결국은 2억 8천만 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침수시킬 정도의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지역을 피할 수밖에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엄청난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은 오늘날 이미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열대 폭풍의 급증에 의해서 초래되고 있다고 전합니다. 2도의 온도 상승은 결과적으로 4.5m 이상, 아마도 6m의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스트라우시는 AFP의 취재에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세계 각지의 해안에 위치한 도시의 대부분을 소실시키는 데에는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스트라우시는 현재 연안에 위치하는 다수의 주요 도시에서 기온이 2도 상승한다면 결국 스몰 지역의 도시 인구의 몇 프로가 피해를 보는지를 추정해 보았다고 합니다. 어떤 지역을 희생해야 될지 장소의 심사 과정에서 소규모의 집단 이주가 정치적인 불안을 발생하게 하는 현상을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머지않은 미래는 바다가 육지를 침식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천만의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도의 온도 상승으로 인구 500만 명 이상 되는 곳들은 인구의 20% 이상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피난을 가야 하는 도시들은 다음과 같은 곳들입니다. 방글라데시의 보리샤루, 치타공, 화이안, 갱, 난퉁, 대주, 인데 콜카타, 뭄바이, 일본의 나고야, 오사카,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나이지리아의 라고스, 필리핀의 마닐라, 태국의 방콕. 휴거 관측 연구소의 재민씨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느 지역을 재방과 재방으로 보호할 것인지, 어떤 지역은 희생해야 될지 심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같은 유엔 발표는 빠르게 전 세계에 전달되고 있으며 직접적인 위험 신호를 받은 나라들은 중장기 대책들을 마련하겠지만 온난화로 인해서 계절 변화, 생태계 변화, 기후 변화 등이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기 전에
전 세계 산업화 속도가 획기적으로 줄지 않는 한 불과 7, 80년 후 들이닥칠 환경 재앙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현재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기들이 7, 80세가 되기 전에 어떤 세상이 될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미스터 톨프 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